자, 이번에는 요 적비를 상대로 또 하나의 기본기, 침착하게 도망치기를 배워볼 겁니다. 가끔 이렇게 패링 위주로 안 되는 상대가 있어요. 대표적으로 초반에 만나는 적비랑, 그 다음에 술골의 주조랑, 불소랑. 걔네들이 있단 말이죠. 걔네들은 패링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도망쳐야 되는데, 그 도망도 그냥 도망치세우라고만 말하지, 어떻게 도망치세우라고 알려주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려드릴게요. 침착하게 도망치세요. 계속 달릴 필요가 없어요. 공격하는 순간에 모션을 보고서 이렇게 달려요. 쭉 달려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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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침착하게 도망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이게 또 하나의 기본기예요. 적비 공략 중에 보면은 옆으로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침착하게 도망치라는 거를 다르게 말한 거예요. 근데 침착하게 도망이 안 되니까, 그러니까 그냥 그 설명을 못하니까 영상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옆으로 달리라고 하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래 걸리는데. 우와, 이 물론 이렇게 도망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.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침착하게 도망만 쳐보세요. 도망만.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격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. 얘를 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. 얘를 깨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보다 그게 우선 되는 거예요. 우와, 저 드롭킥 사정거리 긴 거 봐. 이씨. 그리고 요렇게 도망치는 걸, 우와 잠깐 실수했다. 도망치는 걸 익히고 나면은 기름 뿌리는 타이밍이라든지, 뭐 불 붙이라고 하잖아요. 뭐 기름 뿌리는 타이밍이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. 요렇게 침착하게 도망만 쳐보세요. 이것도 뭐 실수하면은 잡혀서 죽고, 그 다음 드롭킥도 맞고, 저도 지금 드롭킥 맞았잖아요. 잡히기도 몇 번 잡혔고 그럴 테지만, 그래도 일단 도망만 쳐보십시오.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가서 휴식해요. 얘한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. 요렇게 도망치는 걸 일단 미리 연습을 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공격을 이제 뭐 기름을 던지든, 기름 던지고 불을 붙이든, 아니면 뭐 갈고리 공격을 하든 하는 겁니다.